자, 우리 얘기를 좀 정리해보고 또 얘기를 또 계속 진행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를 구글에 등록해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었죠. 그리고 그걸 저장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구글 컬린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 설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클라이언트,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걸 쓰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혹시 유출돼도 미리 자신이 신청해놓은 것 외의 것들은 접속이 되지 않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스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에게 우리가 나는 당신의 어떠어떠한 구글의 정보에 접속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리소스 오너와 리소스 서버에게 모두 알려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구글에 신청한 전체 서비스 중에 이거죠. 또그 안에서 일부의 명령어를 지정하는 것. 그것이 스콥입니다. 아시겠죠? 관계가 헷갈려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칼린더의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구글로부터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은 게 있지만 그걸 통해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다시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리소스 오너의 인증이 아니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글의 인증 정보니까 당연히 이걸로는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인증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액세스 토큰 이라고 하고 우리는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얻어내서 그 액세스 토큰으로 구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액세스 토큰을 받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기획하게 된 거죠. 자, 이거 지우고 어떻게 액세스 토큰을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매뉴얼을 좀 찾아봅시다. 구글 API OAuth 뭐이 정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Using OAuth 2.0 to access Google APIs라고 되어 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은 구글 아이덴티티 플랫폼이라고 예, 아이덴티티는 뭐 식별한다라는 뜻이죠. 구글에 있는 전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과 관련된 정보가 모여 있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저는 여기에 OAuth 2.0 for server side web app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인증 방법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직접 읽으려면 힘드시니까 해설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저것은 뭐냐면 각각의 언어마다 여러분이 OAuth를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OAuth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좀더 전문적으로는 SDK라고 하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스텝별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PHP, 파이썬, 루비가 샘플로 현재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중에서 HTTP RE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실습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실습을 통해서 원리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언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각각의 언어들의 라이브러리들은 저 밑바닥에서는 HTTP REST라고 하는 저 방법을 아마도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익숙해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게 이렇게 접속을 하면 1번 우리 서버의 화면에 이렇게 인증 요청 인증을 요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2번입니다. 이 인증 요청은 우리 서비스의 화면이에요. 사용자가 인증 요청 화면에 여기 있는 알았어요 인증할게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요 링크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리소스 서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이 3번 리소스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리소스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뭘 요청하냐면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요? 이것도 사용자의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화면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이 됐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현재 필요로 하는 스코프가 무엇인지 스코프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러한 일을 클라이언트가 하도록 허용하겠는지를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 또 버튼이 있어서 허락하겠다라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그 이 페이지를 페이지가 아니죠. 리소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5번 클라이언트에게 access authorize code라고 하는 어떠한 말하자면 비밀번호 같은 것을 전송합니다. 이 authorize code는 뭐냐면 이 리소스 오너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 서버에 있는 예를 들면 구글의 칼린더의 리스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허락에 대한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면 클라이언트는 이 비밀번호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편할 건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리소스 서버가 전달한 authorize 코드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와 역시 클라이언트의 시크릿 요 세 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6번 이 정보를 생성해서 이 정보를 리소스 서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이 코드에 해당되는 행위, 즉 리소스 오너의 어떤 스코프를 허용, 어떤 스코프에 접속할 수 있는 허용을 리소스 오너가 클라이언트에게 한 거잖아요. 진짜 그 클라이언트가 맞는지를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말 맞다 라고 하면 리소스 서버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야, 6번, 7번 액세스 토큰 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8번 API의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럼 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영상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